전 세계에서 반미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다면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영어에 푹 빠져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인지 네, 송정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방송 하나 보겠습니다. 여행사가 뭐 북한 들어가서 영상을 하나 찍어왔는데 네. 북한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죠. 네, 그러게요.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네. 그 SNS를 통해서 네. 그 한 여행사가 북한의 이제 영어 말하기 퀴즈라고 해서 이걸 발표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녀가 영어로 질문하고 대학생들이 영어로 대답하고 그런데 이게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아닌 조선 이제 교육 방송 이제 문화 방송 이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선 네. 선전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연 결과 1심, 2심 있을 정도로 이제 영어로 지금 남녀 사회자가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런 모습 좀 북한 계실 때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알아맞히기 퀴즈 같은 거는 많이 했는데 네. 영어 알아맞히기 대회를 한다는 거는 좀 우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영어 열풍이 많이 돌기는 돌았지만 이제 텔레비전을 방송하다가 광고를 하듯이 학생이나 어른이 나와서 영어로 이제 한 문장씩 이제 읽어주고 네. 이제 그걸 이제 몇 번 따라하게끔 복창을 하게끔 그런 적은 있었는데 네. 저렇게 영어 말하기 퀴즈까지 할 정도면 네. 북한에서 아마 영어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저 학생 책상 위에 있는 사전은 이제 한국의 서점에도 다 있는 그 외국 사전 같은데 네. 과연 이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영상을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I learned many the foreign cultures and the manners, so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s and the native speakers according to the familiar natures and cultures and manners. 네, 중간에 약간 더듬긴 했지만 뭐 발음도 상당히 좋고 반미의 네. 나라 미국의 대학생 일까 싶을 정도네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한 영어 네. 이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정도면 평양 외국어 대학이고요. 저걸 졸업한 학생들은 외국에 대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평양에서 통역사를 한다든지 번역원을 한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요직으로 키우는 그런 네.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중국에 이제 북한에 영어 교육 열풍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예 외국어 수업이 있었다면 뭐 러시아 혹은 중국어 혹은 선택을 하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과목명이 영어로 바뀌는 거군요. 네, 이제 90년도 이전까지는 북한에서 이제 네. 학생들을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니고 네. 무조건 강요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영어 과목이 네 학급이 있다면 영어 과목이 두 학급이고 러시아 과목이 두 학급에서 무조건 영어하고 러시아는 배워야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때 이제 90년대까지였지요. 그런데 냉전 시대니까 90년대에 예.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화국이 이제 망하면서 네. 그러면서 러시아 과목은 외국어 대학교에 가서나 이제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네. 모든 학생들은 다 영어를 선택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도마다 외국어 대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가 열풍을 네. 불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방에도 대학들이 많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네. 제가 이제 봤더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학생들은 네. 정말 영어를 굉장히 잘하네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데 지방에는 대학생들이라든지 특히 군사복무 10년을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K라고 네. 불러야 될지 아니면 트럼프에서 나오는 주패 노래에서 나오는 이걸 카프라고 부를 정도로 영어를 네. 그렇게 못하거든요. 알파벳도 제대로 네. 못합니다. 송지영 아나운서는 영어를 언제 처음 배우셨어요? 저는 북한에서는 러시아를 배웠는데 영어 전혀 안 하셨어요? 네. 한국에 와서 어쩔 수 없이 2년간 영어를 배우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네. 여기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광고 홍보학과다 보니까 네. 영어를 겨우겨우 네, 배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예전 영어 이외에 수학이나 많은 교과서에 변화가 있다는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소개를 좀 하나 해주시죠. 네, 이게 과거의 이제 수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뭐 미제 승량이 놈들의 비행기를 8대 떨구었습니다. 몇 대 그런데 아직 몇 대가 남아 있습니다. 몇 대가 떴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문제를 낸다든지 몇 대 떨구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데 뭐
사상 계획을 6 더하기 5가 14다. 그럼 이게 뭘까인데. 네. 그걸 이제 미제 승량이들의 전투기 떨구는 문제. 적개심을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 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탱크가 100대 있었는데 용감한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80대를 무찔렀다. 몇 대 남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조금 바뀐 네. 거군요. 2013년에 북한 수학 교과서는 미제를 미워하는 승량이로 묘사한 내용은 사라졌네요. 그 대신 다르게 들어왔군요. 네, 김정은에 대한 세뇌 교육이 좀 더 사상 교육이 강화된 거죠. 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 속에 훌륭히 꾸려진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탄다. 네. 7명이 집으로 갔는데 아직 52명이 남아있다면 처음에 학생들이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뭐 이런 네.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이 첫 줄은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 북한식 교과서니까 뭐 들어간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건 그럼, 교과서가 좀 트렌드랄까 새로운 게 미제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게 김정은에 대한 찬양으로 좀 흐름이 바뀐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외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라고 해서 김일성에 대한 혁명 역사 공부, 김정일에 대한 혁명 역사 공부, 또 김정일의 엄마 김정숙에 대한 혁명 역사 공부.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세뇌 교육까지 이제 교과서를 일주일에 몇 번씩 무조건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북한, 평양의 학생들, 이제 평양 시내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고, 평양 밖은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고, 영어 디바이드, 뭐 그런 말 우리도 많이 합니다만, 역시 평양도 영어가 권력을 좌우하는 그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것 같은 걸 인상을 좀 받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